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곳, 해외에서 왔습니다. 이국의 이름을 가진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영국 유학생 출신 아이돌 케이트입니다. 얼굴의 주근깨가 특징인 영국 아이돌로 영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유학생. 유학생인 만큼 공부를 목적으로 왔으며 일본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본 잡지를 읽거나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열을 보입니다. 분명 유학으로 온 케이트지만 어쩌다 보니 아이돌이 돼버렸는데 학구열이 너무 좋았던 만큼 프로듀서에 아이돌이 되는 것도 공부라는 말에 혹해서 일본에서 아이돌 일을 시작합니다. 순수한 영국인이라 일본어를 많이 어려워하며 중간중간 영단어를 넣어서 대화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생활은 일본 아사쿠사에서 자라온 미국 아이돌 캐시 그라함입니다. 쇼트 연갈색 머리에 푸른 눈,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외모만으로는 혼혈이 아닌 순수 미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출산 신고만 뉴욕에서 했으며 자라온 환경은 일본의 아사쿠사에서 자라온 아이돌로 역시 자라온 환경 탓인지 영어의 영자도 모르며 오히려 일본어에 능통한 모습을 보입니다. 변두리 토박이 출신이라 일본의 따뜻한 정의 구원을 받아 일본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아이돌이 된 캐시. 일본에서 자라오며 일본의 정에 반한 만큼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이 미국인보다는 일본인에 가깝습니다. 이름만 미국인이지 속은 순수 일본인. 뭐 이런 설정은 일본 서브컬처 장르에 흔히 있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일본을 동경해서 홍콩에서 왔습니다. 야오 페이페이입니다. 톱 아이돌이 되기 위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설정을 가진 아이돌로 홍콩에서 온 아이답게 중고풍 복장과 만두머리 헤어스타일이 특징. 본 이름은 실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만 출신 가수 오양 페이페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이돌을 동경하여 일본에 왔으며 일본의 학교로 유학을 와 현재 재학 중. 가족들의 언급은 고향의 사진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혼자 온 것으로 보입니다. 타국 출신이다 보니 역시 일본어를 어려워하며 거의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에 능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눈의 요정 아이돌 아나스타샤입니다. 아버지는 러시아인, 어머니는 일본인의 혼혈아로 외모는 거의 러시아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프로필의 출신은 홋카이도로 되어 있지만 10살까지 러시아에 살았으며 그 후에 지금의 나이까지 일본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릴 때 지내온 러시아의 환경이 있다 보니 이름은 러시아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도 일본어보다는 러시아어를 더 잘하며 일본어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혼혈 아이다 보니 러시아인에선 일본인, 일본에서는 러시아인으로 불려와서 초기에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꽤 많이 보였습니다. 본 아냐의 이야기는 아냐 소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 서비스 때 등장한 한국 아이돌 류에나, 준이, 이뮤지입니다. 해나는 강원도 홍천군 출신, 유진이는 서울 출신, 준이는 미국의 시애틀 출신. 해나와 유진이는 순수 한국인 출신이며 준이는 미국 출신이지만 오바마스 한국 서비스 당시 같이 출시되었으며 그 둘과 같이 묶여 언급이 되었기에 한국판 아이돌로 불리고 있습니다. 셋 다 한국 캐릭터다 보니 일본 유학 중 스카우트 되어 아이돌이 되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셋은 당시 유행을 탔던 소녀시대 컨셉을 보이는 멤버들이었지만 오바마스 한국판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사라진 비운의 3인방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타국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번 영상 역시 한국 아이돌 3인방을 1위에 넣어봤습니다. 한국 오바마스 당시에는 플레이한 경험이 없다 보니 저 3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알아보려고 해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넣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꼭 넣어보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해외에서 온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